약간 엑스레이가 거무스름해서 이거는 뼈가 안 된다 하고 환자한테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또 뼈가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욱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임플란트 실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겪은 이제 지난번에는 좀 실패 자체에 대한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 구체적으로 케이스 중에서 이제 환자분들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의사분들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생각보다 쉽게 생각했는데 실패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이제 이거는 지난번에는 상악동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하악에 관련된 내용인데 환자분들이 당연히 위턱하고 아래턱이 당연히 같은 뼈라고 생각하시지만 잘 생각해보면 아래턱은 위턱하고 붙어있지 않고 여기 턱관절이라는 게 있어서 전혀 다른 뼈입니다. 그래서 보통 아래턱이 더 튼튼해요. 임플란트를 넣고 이제 기다리는 시간도 아래턱이 더 하악이라고 하는데 아래턱이 더 짧은데요 보통. 그리고 뼈도 더 단단하고 그래서 이제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관이라고 해서 하악에 이제 여기 신경 지나가는 것만 잘 피하면 또 어찌 보면 좀 신경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자, 이 케이스를 보시면 화면에서는 왼쪽이고 이제 실제로는 오른쪽 아래 여기 이제 이가 하나 없으셔서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한 케이스인데요.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이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보고 진단을 하는데요. 뼈가 이상하다거나 그런 거를 이 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. 전반적인 느낌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거는 CT를 봐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 하시기로 하고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 디지털로 해서 가이드 수술을 해가지고 잇몸을 째지 않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요. 네, 여기 이제 수술 사진인데 뭐 특별하게 뭐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잘 됐다 싶었는데 한 2주일 지났는데 그 임플란트 주위에 자꾸 그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약 자꾸 염증이 생기지 양치질을 잘 못하셔서 그런가? 근데 이건 뭐 째지도 않은 케이스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럴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. 요 주위에 자꾸 염증이 생기길래 뭐 염증 치료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한 3주 정도 지나가지고 혹시나 이게 임플란트가 뭐 문제가 생겼나 해가지고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고정력을 테스트해서 임플란트랑 뼈랑 얼마나 붙었나 고정력을 테스트했더니 그때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기준을 75 이상으로 잡는데 75 이상의 숫자가 나와서 임플란트는 잘 붙어 있구나 하고 4주에서 5주 사이가 돼서 이제는 여기 이제 그 일을 만들어 볼까 고쳐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다시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그때 한 2주 전에 75 나왔던 숫자가 50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긴 거죠.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어요. 엑스레이 CT를 찍어봤더니 여기 보시면 그 원래는 그 뼈가 여기 이렇게 처음에 수술할 때는 뼈가 여기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한 4mm? 3mm 정도가 내려간 거죠.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분명히 아까 사진에는 여기까지 하얗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. 여기 주위에서도 보면 거무스름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계속 뼈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는데 조금 내려갔을 때는 테스트를 했어도 숫자가 괜찮았지만 이제 좀 더 많이 내려가니까 이제는 숫자가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정이 안 됐다.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해서 지금 이제 아직 보철을 하지 얼마 전에 하신 건데 이제 뼈가 녹은 만큼 맞춰서 더 내려가지고 현재 있는 뼈에다가 임플란트 넣고 이제 이 주위에는 뼈 이식까지 하게 됐어요. 그냥 보면은 평범해 보이는데요. 여기 이제 CT 사진을 보시고 제가 이제 실제 수술을 한 거를 보시면 여기 보면 단순히 이 위에서만 내려간 게 아니라 이 뒤에도 약간 거무스름 한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. 다시 이제 이렇게 예전 사진을 보면 이런 데가 약간 거무스름해요. 제가 이제 이 임플란트가 실패를 해서 빼고 안에 염증이 생긴 걸 긁어냈는데 단순히 이 임플란트 주위만 염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뒤에까지 다 염증이 있더라고요. 디지털로 가이드 수술을 할 때 어찌 보면 이제 뼈 속을 뭐 물론 그건 아날로그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방법이죠. 이제 잇몸을 째고 하냐 안 째고 하냐의 차이인 거지 뼈 속을 눈으로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거든요. 깊이까지.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가 그 발치한 지 오래돼서 당연히 뼈로 되어 있을 줄 알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뼈로 안 돼 있고요. 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뼈가 아닌 그냥 소프트 티슈라고 하는데 이제 연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여기가 암은 거죠. 힐링이 된 거죠. 단단한 뼈로 힐링이 됐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 엑스레이만 보고 찾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제가 이 케이스를 보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케이스나 이런 거를 한번 반출을 해보면 잠깐 다른 케이스를
또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제 이 환자분이었는데, 이제 이 환자분은 여기랑 여기를 동시에 하게 됐는데, 여기는 약간 거무스름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여기에 뼈가 그렇게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됐고, CT상에서도 약간 뭐 거무스름했지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. 여기 이제 동시에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, 왜냐면 이제 이쪽은 안 째고 할 거니까, 여기는 이제 발치 즉시였기 때문에 이쪽은 이렇게 됐고, 여기는 임플란트를 못 했어요. 아예 이분은 그 플랩리스로 구멍을 뚫었는데 벌써 구멍 뚫을 때부터 뭔가 허당 같은 느낌인 거예요. 그래서 여기를 쬐죠. 수술하다가 원래는 안 쬐다고 하고선 양쪽을 동시에 했는데 환자분이 좀 고생을 하셨죠. 쬐서 보니까 좀 처음에 엑스레이에서는 예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발치를 하시긴 했는데 잘 아물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발치했던 이 발치와라고 하는 이 뼈가 단단한 뼈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뻥 뚫려 있더라고요. 그냥 이 전체를 다 뼈 이식을 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여기 보면 여기 다 이렇게 뼈 이식한 느낌이 살짝 남아 있는데 그래서 뼈 이식만 하고 거의 한 6개월 있다가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긴 한데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죠.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좀 쉽다고 생각하고 그 하악 같은 경우에 염증이 심했던 치아 발치하고 나서 대부분은 잘 뼈로 아무는데 이렇게 뼈로 아물지 않고 그냥 소프트 티슈로 차가지고 뼈가 안 되어 있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런데 그것을 요 엑스레이만으로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CT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몇 번 경험하다가 약간 엑스레이가 거무스름해서 이거는 뼈가 안 됐나 하고 환자한테 뼈 이식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반대로 또 뼈가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. 밀도만 약한 거죠. 하악 같은 경우에 임플란트가 생각보다 임플란트 할 때 이 파노라마만 가지고 환자분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게 됐어요. 최근에는 일단은 항상 이를 뺀 지 오래 됐어도 아내가 단단한 뼈로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. 그래서 그걸 가능성을 항상 설명드리고 환자분들도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임플란트라는 게 결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뼈에다가 넣는 건데 뼈가 없으면 당연히 뭐 디지털로 하든 뭐 어떤 방법을 써도 임플란트를 고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뼈가 안 된 그거를 의사분들이 이렇게 저처럼 찾아내지 못하는 처음부터 딱 알아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환자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결국에는 뼈 이식해가지고 시간 오래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시간 지나서 잘 되면은 이렇게 다시 이제 임플란트를 시도하고 잘 고정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된다는 거. 그래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아무리 좋은 장비나 이제 엑스레이를 봐도 어느 정도의 그 한계는 있으니까 그거를 서로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원활하게 잘 마무리가 된다는 그게 목표니까요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무조건 뭐 이해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관계를 잘 서로의 신뢰관계로 간다면 잘 마무리가 돼서 뭐 이제 끝이 해피엔딩이니까요. 임플란트 실패에 관련돼서 지난번하고 이번 지난번엔 또 상악 이고 이번에는 하악 의사분들도 네, 이렇게 의외로 별 문제 없었는 것 같은데 임플란트가 실패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